생이쌤의 영상 수업 3D Max 카메라와 라이트 설정하는 것에 대한 옵션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를 하나 그려서 그냥 실내가 될수 있는 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룸의 크기는 실제 크기에 맞게 랭스 4500, 위드스 4500, 하이트, 천정고는 한 3000이 되는 이런 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자, 모디파이 왔을 때 에디트 폴리 오브젝트를 바꾸고 폴리곤을 컨트롤 A, 전체 면을 플립, 뒤집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카메라를 실내로 집어넣어서 실내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이제 위에 있는 것을 디터치하겠습니다. 윗면은 천정이고요. 디터치. 자, 이렇게 해서 바닥 오브젝트 디터치하겠습니다. 얘는 바닥 오브젝트 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색깔도 한번 바꿔놔 볼까요? 바닥 오브젝트의 색상은 약간 푸른 계열로, 천정 오브젝트의 색상은 약간 옐로우 계열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제 카메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카메라는요, 프리 카메라는 타겟 지점이 없는 원노드 카메라고, 타겟 카메라는 시작 지점과 목표 지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피지컬 카메라는 DSLR 카메라로, 우리가 조리개라 그러죠. 조리개를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빛의 감도를 불러들이는 걸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셔터 스피드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타겟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노드 카메라죠. 타겟 카메라를 저는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구석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C 누르면 카메라 분대요. 이상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카메라 머리와 카메라 타겟 지점이 바닥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무브 툴로 여기 선을 콕 찍게 되면, 자, 어디를 찍었냐면요. 여기 탑 뷰에서 카메라와 카메라 타겟의 사이에 있는 라인을 클릭하면 카메라와 카메라 타겟 둘다 선택이 됩니다. 레프트 뷰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빛이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화면이 벽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라이트를 넣고자 합니다. 빛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탠다드 라이트에 옴니 라이트를 프론트 뷰에 여기 가운데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자, 카메라를 머리만 선택하게 되면 모디파이 패널에서 옵션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실내를 보면서 렌즈의 미리수가 너무 큰 미리수이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실내니까 20mm 카메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단렌즈죠. 광각 렌즈. 자, 이렇게 해서 20mm 카메라 했더니 화면이 보이네요. 자, 여기다가 이왕이면은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자를 여기 화면 가운데다 만들어 볼까요?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약간 뒤로 물려놓죠. 왜냐면 빛 떨어지는 걸좀 보기 위해서. 옴니라이트로부터 빛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렌더 값은 F9에서 제가 아무 렌더 설정 없이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림자도 그렇고. 옵션을 우리 다른 라이트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라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텐시티 여기를 가게 되면 멀티플라이는 빛의 세기, 얘는 빛의 색상이죠. 빛의 세기를 조금 한번 줄여볼까요? 0.2. 자, 카메라 뷰를 렌더 라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VLA 렌더 설정을 쓴 상태거든요. 그런데 옴니라이트를 쓰다 보니까 뭔가 만화적이고 여기 빛의 모양도 예쁘게가 안 떨어졌어요. 자, 요거를 좀 삭제를 하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을, 카메라 뷰에 있는 빛을 지웠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이번엔 타겟 스폿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자, 얘를 무브 툴로 탑 뷰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한번 해볼까요?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에서부터 비춰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진 않습니다. 스폿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빛의 광원 값을 명확하게 넣어서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IES 라이트라고 합니다. IES 라이트는 다음 기회에 한번 강좌를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폿라이트도 얘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캔슬 할게요. 자, 그래서 빛은 얘도 버립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V-Ray 라이트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라이트, V-Ray, V-Ray 라이트를 탑뷰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빛의 위치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중간쯤 올렸습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오, 광원이 좀 세군요. 잠깐 스톱하고요. 라이트의 설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랜 라이트가 되고 있으면서 요게 랭스와 위드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즉 광원의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빛이 세지겠죠. 자, 멀티플레이어는 광원의 세기를 말합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10 정도로 줄였고요. 컬러는 빛의 색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라스트. 그랬더니, 오, 여기서부터 빛이 비치면서 예쁘게 빛이 비춰지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이어서. 그런데 광원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캔슬 할게요. 그거는 바로 옵션을 펼쳤을 때, 인비저블, 안 보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카메라 뷰를 렌더라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하얀 빗줄기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빛이 어디 있었냐면, 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리로는 빛이 예쁘게 비춰지는데 이쪽으로는 어색하죠. 자, 캔슬. 빛의 위치를 명확하게 잡아볼게요. 아까 상자를 만들 때 하이트, 높이를 3000을 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Z 값을 3000을 주면 안 됩니다. 얼룩 생겨요. 한번 렌더 한번 해볼까요? 뭐 간혹 예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거 보세요. 얼룩이 생겼죠. 꺼멓게 이렇게 얼룩이 생깁니다. 캔슬. 1mm라도 떨어뜨려야 돼요. 자, Z 값을 2999 하고 1mm 떨어뜨렸습니다. 자, 렌더라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예쁘게 이렇게 광원이 비춰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에 카메라를 넣고 그리고 빛을 하나 V-Ray 라이트를 넣어보는 걸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좋네요. 자, 그럼 이어서 카메라를 한번 수정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카메라 머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카메라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룸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카메라가 건물의 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안 보이겠죠?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고요. 카메라를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어요. 위에서 타겟 지점을. 타겟 지점도 명확하게 주전자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위치도 내가 마음껏 조절해 줄수 있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뷰포트에서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뷰포트 컨트롤러 중에서 첫 번째는 달리샷입니다. 카메라 쪽으로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갔다 물러섰다 하는 달리 카메라. 자, 두 번째 거. 얘는 퍼스펙티브 뷰포트를 조금 조절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겠고요. 자, 세 번째 거는 롤 카메라요. 카메라 자체를 회전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모든 뷰포트에서 꽉 차보기. 여기까지를 첫 번째 줄을 살펴봤고요. 자, 그 밑에 줄에서 요거는 뭐가 될까요? 줌입니다, 줌. 카메라는 가만히 있으면서, 얼마치 다가가고 물러설지, 즉, 렌즈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줌을 이렇게 하게 되면 렌즈 값이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은 패닝이죠. 어디를 볼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올빛 카메라는 내가 카메라 전체를 회전하고 타겟의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아까 우리가 무브 툴로 카메라 머리를 움직여줬던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줌 익스텐드 이런 형태가 되고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메라를 좀 만들고 라이트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V-Ray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화면을 리셋하겠습니다.
VLS 스튜디오는 매크로 스크립트입니다. 자,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냐면요. 얘는 C에 프로그램 파일스, 오토데스크, 맥스, 여기에 매크로 스크립트. 여기에 저는 VLA 스튜디오 셋업이라고 하는 스크립트와 VLA 머터리얼 프리셋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여기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또한 이 단추가 뭐라 그럴까요? 툴을 불러주기 위해선 맥스는 껐다 켜야 되고요. 툴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커스터마이즈. 자, 내가 이제 커스터마이즈하겠다는 얘기죠. 커스터마이즈 창에서 툴바 패널을 갔을 때 툴바. 제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누른 다음에 VR 하게 되면 VLA 스튜디오 셋업 여기다 짠 하고 갖다 놓고요. 그리고 VLA 머티리얼 퀵 프리셋 얘를 또짠 하고 옆에다 갖다 놓은 상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단위 밀리미터 셋, 렌더러 VLA 셋, 감마 2.2 셋, 이 버튼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 됩니다. 자, 베이스판 크리에이트 생성해 볼게요. 자, 전체 꽉 차보기를 했더니만 이런 기능이네요. 베이스판. 자, 레프트 라이트 왼쪽에 빛이 만들어지고요. 라이트 라이트 오른쪽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샘플로는 저는 토러스너 이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요거죠. 액티브 뷰포트에 피지컬 카메라를 하나 생성해라. 저는 여기 퍼스펙티브 뷰포트를 피지컬 카메라를 크리에이트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을 내려다보는 VLA 라이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VLA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640, 480 형태를 렌더 진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예쁘게 토러스너게 렌더가 진행한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재질 하나, 머터리얼 프리셋에 있는 재질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머터리얼 프리셋 하고 눌러주게 되면 메탈 재질, 메탈, 다양한 메탈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크롬부터 뭐 플래티늄까지. 리퀴드 재질. 리퀴드 재질은 뭐 물, 워러라든가 밀크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글라스 재질, 유리 재질이죠. 유리 재질로는 오브젝트나 아니면 뭐 아키텍처, 건축용 판유리, 이어버트 이런 것도 있네요. 젬스톤, 보석 종류들입니다. 루비부터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한 뭐 가넷 같은 뭐 보석들이 있고요. 올가닉 같은 경우에는 잔디, 글라스라든가 에그, 휴먼 스킨 이런 게 존재하고요. 세라믹, 뭐 세라믹이죠. 세라믹 에메랄드라든가 이런 재질들이 있네요. 저는 머티리얼 에디터 M하고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지금 현재 어떤 재질이 쓰였냐면 이 빨간 재질이 오브젝트에 쓰인 거고요. 이 하얀 재질이 베이스 판으로 쓰인 거예요. 옆에 빈 샘플 슬롯에 메탈 재질 하나를 뭔가를 가져와 볼까요? 브론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Assign. 그러면 브론즈가 여기 왔습니다. 브론즈 재질이.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바로 여기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현재 가져온 브론즈를 Assign. 적용하기. 요 버튼이 적용하기입니다. 자, 렌더 라스트 F9 눌러서 렌더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브론즈 재질로 예쁘게 이렇게 렌더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설정하는 방법, 라이트를 가져오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오브젝트 렌더를 많이 할 거니까 스튜디오를 불러서 또 머터리얼을 가져다가 재질 적용 한번 해봤습니다. 재질, 갭 머터리얼로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머터리얼 샘플 슬롯에 이번엔 갭 머터리얼 재질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역삼각형을 펼쳐서 오픈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재질의 라이브러리를 부르겠습니다. 이번엔 뭘 한번 해볼까요? 가죽 재질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죽 재질 중에 저는 첫 번째 여기 붉은 가죽을 어사인 가져왔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가져왔고요. 샘플 슬롯을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여지고 있어요. 좋네요. 자, 오브젝트에다가 어사인 적용했습니다.
렌더라스트. 자, 그랬더니 굵은 가죽 재질을 이렇게 반사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가죽 재질이군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을 좀 했으면 렌더를 좀 영상에 좀 쓸 수 있는 1280-720 해상도로 렌더를 해볼까요? 사실은 뭐 조감도라든가 이렇게 좀 크게 렌더를 걸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좀 큰 사이즈를 렌더를 걸어야겠지만 뭐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사이즈만 변경을 줘볼게요. 자, F10 아니면 렌더 셋업 요 버튼입니다. 렌더 셋업 버튼. 자, 여기 커먼에 아웃풋 사이즈를 1280-720 영상 사이즈 720p 사이즈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포트에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때 나는 조금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쁘게 조정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1280-720으로 렌더 아웃풋 사이즈 조절된 걸 렌더 셋업 창에서 렌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영상에 쓸 수 있는 오브젝트 1280-720 가죽 재질 오브젝트를 렌더 진행했어요. 자, 오늘은 기본 카메라 설정, V-Ray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V-Ray 스튜디오와 V-Ray 머터리얼 프리셋, 그 다음에 Get Material Library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스튜디오에 예쁘게 세팅하고 마음에 드는 재질을 갖다가 환경 설정에서 렌더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